해바던 교육농장에 네. 제가 그 진짜 하려고 네. 그 국수도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네. 이게 해바던에 사실은 저는 교육만 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이게 북귤이죠? 북귤이에요. 네, 청귤이라고 하는 게 네. 이거 맞죠? 네. 혹시 이게 교육농장에서 해바다면서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런 농장 체험과 이런 것도 판매도 하시는 건가요? 네. 네. 여행객들이나 학생들이 네. 오면은 이제 네. 청귤, 즉 말하면 북귤을 따서 네. 이렇게 담그는 네. 체험도 하고 있어요. 아, 직접 거기서 바로 농장에서? 네, 따고 아. 이제 이 체험도 하고 그럽니다. 아, 그러면 이거 따고 얘 잘라서 직접 이 청도 담궈서 이걸 들고 갈 수가 있는 네, 거예요? 네,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. 이야, 진짜 학생들 지금 오면 재밌겠다. 네, 네. 굉장히 좋아요, 애들이 막. 그렇죠. 집에 안 가려고 그래요. 그러면 이제 해바다 같은 경우에 네. 사실 제가 교육농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잖아요. 네.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농장에서 하우스에서 이런 풋귤도 딸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나중에 따로 혹시 이렇게 주문을 해서 구입도 할 수가 있는 건가요? 네, 이런 저희는 이제 가공이 아니라서 네. 체험은 이게 가능한데 네. 제가 이런 채로 팔지는 못해요. 그래서 저희들은 열매로만 팔고 있어요. 아, 그럼 열매로는 이 풋귤도 구매가 가능하고 나중에는 노지귤인가? 네, 하우스귤인거죠? 이게 지금은 하우스귤인데 노지는 한 8월 15일부터 이제 출하되기 시작합니다. 이제. 아, 그러면 이 노지귤도 우리 해바담 우리 선생님께 신청을 하면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네. 거죠? 아, 그러면 우리 그 해바담 교육농장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찾아와서 교육체험도 할 수 있고 농장체험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이 어떤 정말 너무나도 맛있었으면 구매도 가능하고 네. 다 가능한 거네요? 네, 다 가능해요. 아, 그게 교육농장의 매력이에요. 아, 그러네요, 진짜. 네. 자, 그럼 한번 우리 선생님 우리 한번 보면서 우리 해바담 교육농장으로 놀러오세요 한번 할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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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러분들 제주도에 오시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체험할 수 있는 바로 여기 해바담 교육농장으로 놀러오세요.